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치료를 이어갔다. 이재명의 건강 상태와 김아무의 범죄 동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재명과 공격당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주당의 정보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목 부상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 김아무의 정보와 범죄 동기 숨김 이재명을 응급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오늘의 비디오 주제는 이재명과 공격당한 사건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들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1. 이재명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은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의 목에 ECM 길이에 찢어진 상처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2. 다양한 거짓 뉴스가 유포되는 이유. 김아무의 전체적인 배경 정보가 숨겨졌습니다. 그는 한국민주당의 당원이며 이재명에 대한 공격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 경찰과 한국민주당 지도부의 거짓말에 반대하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겠습니다. 그후 우리는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린 은밀한 세력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과 나무 막대기로 공격당해 1cm 길이에 찢어진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처럼요. 한국민주당의 당원으로 확인된 김아무의 기록이 파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목 부위에 1cm 크기 열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이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면 환자의 대표에게선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 이상의 깊은 상처가 확인됐다고 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전 부회장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면 1cm 열상은 전혀 아니다라며 육안으로 봤을 때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또 칼에 의해 가격당해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란 표현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강전 부회장은 의무기록 등을 살펴본 바로는 이 대표가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며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도 존재한다며 특히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뿐만 아니라 관통된 근육층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란 도구로 지혈했다고 했다. 강전 부회장은 이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마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 일반 병실로 옮기더라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발표와 달리 한국민주당의 언론 부서는 이재명의 건강 상태와 상처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김아무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 이재명의 목 부분을 공격하여 1cm 길이의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후 경찰은 이재명의 목에 1.5cm 길이의 상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김아무가 철제 칼날을 가지고 접근하여 이재명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응급병원 선택의 혼란도 대중의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한국민주당의 명예와 신뢰보다 이재명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아무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아무가 한국민주당의 당원이라는 정보가 있으며 김아무의 기록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김아무가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주당은 김아무의 배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아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민주당의 명예가 손상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는 1957년생 김아무개 씨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7살 김 씨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짙은 청색 점퍼 주머니에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이 대표가 다가오자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한 뒤 그의 목을 향해 흉기를 쥔 오른손을 휘둘렀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전체 길이 18, 날 길이 13의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뒤 충남 아산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사무실 옆에서 중개업을 하는 업체 대표는 아침 8시면 가게 문을 열고 평소 정치적인 발언도 거의 없었다. 왜 부산까지 가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또 다른 이웃 중개업자는 평소 주변 부동산과 교류가 없이 혼자 일했다. 가족들도 서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선 그가 민주당원이란 소문이 급속하게 확산됐지만 경찰은 정당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김 씨의 범행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이 대표가 지난달 1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김 씨가 이번 범행 때 착용한 파란색 왕관 모양, 머리띠와 같은 머리띠를 한 남성이 포착된 사진과 영상 등이 근거로 활용됐다. 해당 영상 등에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쓴 손팻말과 함께 펜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쥔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아무개 67씨가 수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가 10개월 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주변에선 그가 한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으며 유튜브에 정치 콘텐츠를 즐겨 시청해왔다는 진술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은 3일 김 씨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다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관련해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정당법 24조 당원 명부 조항에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겠다고 강요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김 씨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해 최근까지 당적을 보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산 지역 당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경찰에 김 씨의 당적 보유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 씨는 2020년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기 전 45년가량 당적을 보유했다고 한다. 김 씨의 정치 성향에 관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나왔다. 김 씨의 외조카 이아무개 57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씨가 45년 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 주인은 물건을 사러 올 때면 스마트폰으로 정치 관련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씨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 배방읍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김 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말고는 없다. 공범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김 씨의 진술과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산 뒤 사용하기 쉽게 형태를 변형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이 대표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일 열차 편으로 주소지인 아산에서 부산으로 왔다가 울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부산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